뭐라고? 이 21년 9월 6일에 나왔다가 11월에 단종된 8,500원짜리 버거킹 치즈랑 비슷한 신제품이 나와서 갖고 왔지. 그거 그냥 버거킹 신제품 나왔지 하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됐고! 버거킹 신제품 뭐야? 골든 치즈렐라 와퍼랑 치킨버거. 얼마야? 이 작년보다 1,000원씩 비싸네. 와퍼는 9,500원, 치킨은 8,500원. 뭐 그래? 특징이 뭐야? 이게 요상한 게? 아, 됐고! 특징 뭐냐고? 오늘 빠르네. 체다랑 모짜렐랑 섞은 치즈 패티에 디아블로 소스 뿌렸대야. 뭐야? 작년 거랑 체다 말고 똑같은 거 아니야? 괜찮아. 말딸마냥 좋은 것을 입에다가 이상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. 아, 됐고! 너만 하는 얘기 그만해. 중량이 나잡아. 오마 무슨에 핫텐디. 이 와퍼는 422g이라는데 종이 포함해가지고 438g 나오고, 치킨은 373g이라는데 종이 포함이니까 391g 나오네. 제대로 만들었네. 먹어봐. 그래요? 짜잔. 제대로 안 하지. 밥만 보여드리라고. 알았어. 반. 맛은 어때? 골든 치즈렐라 와퍼부터. 처음엔 매콤한 디아블로 소스가 확 오는데 이게 씹다 보면은 고소한 치즈 맛이 느껴지네. 치킨은? 이 달달한 불고기 소스 맛에다가 할라피뇨 살짝 들었고 뒤에 치즈 맛이 샥 나네. 작년에 나온 거랑 비교하면 어때? 이 작년에는 소스가 치즈 맛을 다 죽이는 느낌이었는데 올해 거는 치즈 맛이 뒤에 좀 잘 났네. 됐고! 체다 맛은 잘 느껴져?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잖여. 뒤에 치즈 맛이 잘 나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야, 당근 9,500원이 니 걸 왜 먹어? 와퍼 먹어야지.